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but also 세모, but it also, but also 세모. 음식을 보존하게 도와준다. 그렇지. 그래서 not only but also 무슨 뜻?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이거 알면 천재다 진짜. A, not only A but also B.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 얘랑 똑같은 거 뭐가 있냐? A from A. 이거 알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론니 A 브로스 B랑 똑같은 거 있는데. A S. 오. 네? 맞아. 아니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야? A S. 맞아. S. S. S와 S. 너무 잘했어. 와, 얘 진짜 잘 배웠다. 오, 천재네. 야, 5학년이 이럴 수가 있어. 적절 알잖아. 아니까. 시험 시간 너무 많아. 자 봅시다. 오 그거 알았어. 자 therefore 그러므로 salt는 much more, much 몇 표? 얘들아 much more은 더지. 근데 much more은 더 많이. 훨씬 더지. 이런 거 무슨 강조? 네. 안 배웠어 이거는? 미리 질문 안 했어? 우리 나 근데 나랑도 했어. 문법 네. 시간 했어. Much, far, even, a lot. 뒤져봐야 돼요? 아, 너무 비옥 강좌 너무 와. 원래 적어야 되는데 너 너무 간다. 착하지 그지? 아니요. 좀 새로운 아이들 있으니까 천천히 한다. 네. 자, 훨씬 더 important 뭐다? 중요하다 뭐보다? 오늘날보다. However 그러나 not all 동그라미 포인트 9. 포인트 9. 오늘 좀 많네 포인트가.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이 잡나? 네. 써보세요. Not all은 모두 그렇진 않다 이런 뜻이야. 모두 그렇진 않다. 그럼 오늘 두 번만 쓸까요? 아우 이상한 소리가 들어왔어. Not all은 모두 그렇진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모두 해서 누구요? 지연이 또요? 전 세계 모든 부분들이 had enough salt. 솔트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있는 건 아니야. 오, 너무 잘 읽고. 자, 정우야, 해봅시다. 마지막. In this, in this places, places, salt was such a valuable item that sometimes even used as 이거 3번이야 money. 됐어? 괜히 was used to be true. 사용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다. 사용되는 거니까 이런 걸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라고 합니다. 눈에만 익혀주세요. 해서 이 장소에서 소금은 서치 아주 가치 있는 가치. 아이템이어서 네. 가끔씩 그것은 네. 주어부터 그것은 뭐로 money 돈으로 사용 되었다. 어 너무 잘했어. 얘들아 과거는 엿 들어가야 돼. 된다 안 돼. 되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Actually in ancient Rome 옛날 로마에서 우리 군인들의 payment 뭐는? 월급이 salt였대. 되니? This was known as 뭘로 알려줬대? Salary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Salary That's where the word salary comes from. 그치? 됐고 1번의 정답? 3번입니다. Importance가 뭐야? 중요성의 뜻이지. 자, 오른쪽 11조. 자, 1번에 move towards something 뭐야? 한 명씩 하자. 1번. 자, 우리 승진이 정답? Head for. 어디로 향하는 거야? 자, 지한 2번. 음식을 신선하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거. 오, 그 정답 뭐야? 프레셜. 오, 너무 잘했어. 자, 그다음 최현이.
프레이. 어. 신에게 감사하거나. 오, 너무 좋아. 혜연이 4번. 마인. 마인. 넘어갈게. 그 단만 부릅니다. 시간 없으니까. 1번에 attractions, 2번에 salary, valuable, ceiling, statue. 근데 자유의 여신상이 영어로 뭐야? 그 뭔가 L I 뭐 B 아, 오, 거기에다가 이거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statue of liberty 이제 liberty가 자유니까. 자 C 1번, 1번, 2번에 2번, 아 3번. 틀린 사람 없지? 가만있어. 자 10점입니다. 많아요. 두 번 맞을까요? 제가 두 번 맞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숙제 조금만 늘려요. 자, 리딩 숙제지, 그치? 네. 리딩 숙제. 다음 시간에 한 페이지. 아, 뭔 소리지? 제가 숙제만 봐. 12랑 14페이지. 12랑 14페이지. 해석 한글로.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아저씨. 제발 부탁인데, 잠깐 써와. 알았지? 얘들아, 모른다는 여기 책에 써 있어. 책에 써 있어야 돼. 알았지? 모르는 단어. 되니? 그 다음에 12부터 몇 쪽까지? 15. 15쪽까지 풀어보세요. 풀기. 되니? 수고했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또 다 외운 다음에 가요? 쌤한테? 오지 마. 아싸.